EBS의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유닛 11의 프랙티스 1. 자, 내용 한번 파악해 보고 갈까? 연극을 통한 괴롭힘 문제 해소. 요즘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연극을 통해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나 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나 보네. 자, 가봅시다. 자, an issue. 하나의 이슈인데 어떠한 이슈냐면은 receiving much attention in the media. 자, 미디어, 아이고, 미안. 여기까지 가야겠네. 자, 미디어와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 가지 이슈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receiving의 형태는 봐두도록 하자. ing 나왔다는 거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현재 분사. 자, 미디어와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 가지 이슈는 바로 뭐냐? bullying. 자, 불링이래. 불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키워드야. 불링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니? 이게 괴롭힘이라니. 바로 괴롭힘이래. 우리도 뭐 괴롭히고 왕따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지. 자, this 이것은 이제 seen as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원래 see a as b 형태 하면은 a를 b라고 여기는데 지금 수동태로 나왔네. 이것은 여기서 당연히 괴롭힘이 되겠지. 자, 괴롭힘은 뭐로 여겨지냐면은 repeated.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unprovoked 하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abuse. abuse 하면 뭐, 폭력, 학대란 얘기니까 반복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학대라고 여겨집니다. 누구에 의한 학대냐면은 얘네들에 의한. 누구에 의한? one or more children.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아이들에 의한 반복적이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학대라고 여겨진대. 뭐가? 괴롭힘이. 자, 그러면서 that 나왔네. 요 that은 누구 꾸며주는 거냐면은 앞에 있는 abuse 꾸며주는 거야. 자,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아이들에 의한 학대인데 그 학대 때가 어떠한 학대냐? whose 무엇무엇을 초래하네. physical 하니까 신체적이거나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to another child 다른 아이에게 초래하는 반복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학대가 바로 괴롭힘이다라고 괴롭힘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 자, 보니 괴롭힘은 harmful 당연하겠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lassmate crime이 타니까 교실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겠어?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drama can be used. 드라마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연극 정도의 의미로 볼게. 연극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연극이 사용될 수 있대. To 뭐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Build 하면은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사회적이고,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정서적인 동정. 그리고 컴패션. 아씨, 컴패션도 동정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바꿔야겠구나. 얘를 공감으로 바꾸고 쟤를 동정으로 자, 라고 연극이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사회적인 관점, 그다음에 감정적인 공감, 동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대. 누구를 위해?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러한 연극 속에서 characters, 등장인물들은 work through a number of difficulty. 자, work through 하면은 무엇무엇을 헤쳐나가다. 자, 그 연극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있겠지. 자, 그 등장인물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간대. including 하니까 무엇무엇을 포함해서 무엇을 포함해서 괴롭힘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갑니다. 자, 탑은 is the children's book, Rotten Ralph. 자, 탑은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의 이야기 책인 Rotten Ralph를 사용했대. 그 이 Rotten Ralph는 뭐냐? 이야기인데 어떠한 이야기냐면은 about a rotten cat. 자, rotten 하면 못된이라는 얘기니까 못된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래. 그럼 그 이야기를 뭐에 사용했냐면은 그 반 연극에 사용했습니다. 자, the story,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논의했습니다. 세라가 어떻게 느꼈을지, 누구에 대해서 그녀의 고양이 랄프가, 얘가 주어, 그녀의 고양이 랄프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 세라라는 애는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왔는데 대충 누군지 정체 파악되냐? 이 세라는 누구겠어? 세라가 누구겠니? 이 랄프가 누구야? 그래, 고양이. 그럼 고양이 뭐겠어? 고양이 주인이 세라야. 근데 이 랄프라는 고양이가, 물론 여기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은 대충 예상되는 게, 이 고양이가 쓰레기야. 그래서 아주 그냥 아니 미안. 혹시 고양이 기르니? 민채? 아니. 표정이 안 좋아져. 아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랄프라는 애가 되게 못됐어. 그러니까 고양이가 하도 못돼 입으니까 그 고양이를 기르는 세라의 기분이 어땠겠어. 그 기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한대. 자, some of his actions. 자, 그의 행동들 중 몇 가지는, 여기서 그라는 건 당연히 랄프야. 그 고양이 랄프의 행동들 중 몇 가지는 breaking one of Sarah's dolls. 자, 세라의 인형을 깨부시는 거. 그리고 making fun of her. 그녀를 놀리는 거. 그리고 sewing off rib. 자, sew 하면은 톱으로 자르다란 얘기지. 톱으로 자르는 거. 근데 뭘 자르느냐? rim hold her swing. 그녀의 그네를 hold, 매달고 있는 rim. 요 rim 하면은 나무 가지를 얘기해. 그리고 이런 나무 가지를 자르는 거. 그리고 다른 아주 뭐라 해야 되냐, 끔찍한 일들, 아주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을 한대. 그러니까 고양이가 진짜 쓰레기 맞는 거야. 얼마나 쓰레기냐, 지 주인의 인형 가져가고 부셔버리고, 주인 놀리고, 막 주인 그네가 이렇게 걸려있는 나무를 막 톱으로 잘라버리고, 어? 그리고 다른 막 나쁜 거, 막 주인 그 세라의 몰래 숨겨놓은 막 담배 같은 거 훔쳐피고, 막 이런 애가 랄프였던 거야. 자, the children, 아이들은 can dramatize, 연극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연극할 수 있느냐? 그들이 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연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the teacher, 선생님은 offer, 제공합니다. 뭐를? 다른 선택사항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러한 연극 경험은 could be extended to, 뭐뭐로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로 확장되어질 수 있느냐?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데 어떠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확장되느냐? 괴롭힘이라는 사건에 관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극을 하다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그림 그리기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연극을 통해서 어떻게 괴롭힘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글이네. 자, 라고 뭐 기본적인 설명 글이야.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러면 한번 중요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receiving ing형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가 되고 whose 뒤에 s 붙어 있는 이유는 당연히 abuse와 수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 당연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괴롭힘은 영향을 미치겠지. 연극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이 되는 걸 테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괴롭힘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읽혀진 거지, 읽어진 거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해서 병렬 구조 ing 형태 나오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네. 요거 얘네들을 다 ing 쳐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rim이란 단어가 지금 단수 형태다 보니까 hold 뒤에 s가 붙어 있네. 요거 수일치 관련해갖고 좀 알아두도록 하고. 이 정도 다 해보도록 합시다.